피가 뜨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 컬러 트릴로지라면서 사이언 앨범 때부터 관객분들을 못 봤어요. 관객분들을 못 본 채로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2년 활동을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연기에 대한 첫 도전을 했어가지고 되게 설레고 무엇보다 정규 앨범이라 저한테 더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무대가 네. 좀 그리우셨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더 많이 준비했고 물론 정규 앨범이라 더 준비할 게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도 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더 스토리 앨범에 담긴 속뜻도 들어볼게요. 사실 더 스토리라는 앨범은 저에 대해서 좀 더 담백하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저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로 표현한 앨범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무엇보다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악들인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그냥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모여서 앨범 타이틀도 마지막에 정하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곡들이 모였고 했는데 이 앨범의 컨셉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컨셉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정규니까 이것들 또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더 스토리라고 명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나를 찾았던 시간들 또 찾아가는 시간들을 앨범 속에 다 담은 것 같은데요. 매번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흰 도화지에 본인만의 색깔을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다 라는 평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타이틀곡 업사이드 다운은 어떤 곡인지 또 들려주시죠. 업사이드 다운은 정말 듣기 편한 곡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디엄 템포의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힙한 느낌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고 저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보이 출신이다 보니까 좀 스트릿 문화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업사이드 다운이란 그 곡의 맨 처음에 트랙을 들었을 때 이 곡이 나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주제는 가사에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유출하실 수 있다시피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 대해서 좀 되게 귀엽게 다시 되돌아 놔야겠다. 거꾸로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러면은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잘 안 풀리거나 힘이 들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편일까요? 저는 근데 업사이드 다운 가사처럼 안 되는 날은 그냥 아예 안 돼 버려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날은 그냥 그날은 아 그날은 그냥 넘겨버리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다시 리프레시해서 다음날 또 에너지를 쏟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 또 질문 하나 드려보면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사실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가 뒤집히는 건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단순히 진짜 이렇게 제가 오브젝트가 돼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희도 되게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감독님이 한번 시간의 전환을 주면 어떨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맨 처음에 이제 안무에도 참여를 할 때 사실 이렇다 할 테마 없이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였는데 비보이를 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원래 제가 지금 제 오디션 프로그램 막 참가하고 촬영할 때쯤 이후에 비보이를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들어가기 전에 비보이를 하면 좋겠다 비보이 요소가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정말 오랜만에 아마도 이 방송 음악 방송 무대로서도 뭔가 비보이를 오랜만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팬분들이
분들이 남긴 또 댓글을 보면은 비보이가는 강단이 너무 좋다라는 네.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비보이를 좋아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이유가 하면 좀 많이 다쳐요. 좀 많이 다치고 멍도 좀 많이 들고 해요. 몸에 남는 자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의상은 이제 뭐 반팔을 입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또 더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 안에서 정말 보고 싶은 모습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스럽다는 거는 제가 좀 뭐랄까 옐로우 앨범 막 전에 앨범 발매했던 앨범 약간 좀 내면에 대한 그런 좀 다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곡이었다면 사실 그 활동을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파라노이아라는 이제 싱글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후속으로 엔트로트라는 곡을 하는데 그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봤던 때가 내가 정말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곡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이언 앨범에서의 투유라는 곡을 할 때 정말 즐겁게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그 앨범 이제 준비 작업 기간 동안에 뭐 무대나 이런 걸 똑같이 제가 맨 처음 했을 때부터 같이 쭉 달려오는 스태프분들도 댄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아까 뮤직비디오에서도 되게 저랑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댄서 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형들에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아, 이런 좀 밝은 템포의 곡을 해야 너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저다운 솔직 담백한 게 저다운 매력이지 않을까 음악적인 색깔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도 연차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뿌듯한데 처음이랑 똑같이 항상 매일 새롭고 좀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정말 데뷔를 하고 싶었고 무대에 서고 싶었고 많은 분들께 제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그것도 다 지금 이루고 하고 있지만요. 무엇보다 그 지금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이랑 유명한 곡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K-POP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지금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곡을 낼 수 있다는 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항상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거든요. 많은 동료분들,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서 그런 게 너무 좋은 영향인 것 같고요. 제가 받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사실 무대를 할 때 정말 맨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도 관객이 있고 없고가 뭔가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하나? 무대를 할 때 그냥 호흡을 하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분들도 없고 관객분들도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집에만 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개인적인 삶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아마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거라면 무엇보다 팬분들과 이제 무대를 같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새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 제 첫 정규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게 처음으로 앨범 프로듀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단 챈슬러 형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거의 음악의 신이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제시 씨나 아니면 소코도모나 뭐 디보 이렇게는 소코도모 씨랑은 원래부터 좀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었고 제시 누나랑 이제 그 같이 제가 그룹 때 같이 회사했어요. YMC 때 그래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친분이 생겼다가 돈텔이라는 곡에서 약간 라틴의 느낌이 강한 곡이었는데 그런 곡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하다가 제시 누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들었는데 너무 흔쾌히 작업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또 비디오도 찍어서 더 좋은 작업물이 된것 같고 그리고 디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루저라는 트랙에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저희 그 A&R 팀분이 꼭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라고 하셨었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듣게 됐었는데 그분의 음색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루저란 트랙이 되게 유명하신 송라이터 분이 쓰신 트랙이에요. 그게 뭐 저스틴 비버나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트랙 쓰신 분인데 그분의 트랙에 뭔가 저 이외에도 또 다른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보님이 참여하신 다음에 더 매력이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작사는 제 이야기도 쓴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소코도모랑 같이 한 트랙 그 하윌리라는 트랙에서는 그냥 정말 친구들끼리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 막 이런 주제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항상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에서 영감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냥 드라마 클립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싶은 것들이 좀 워낙 유튜브에 클립도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작업해준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약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업물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얻은 영감들을 그 뮤직비디오 또 음악에 표현을 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자님 질문. 일단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정말 사실 이제 데뷔 앨범 Call On Me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팬분들한테 제 안녕을 좀 전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이 약간 이런 거겠다 대충 쉽게 쉽게 급하게 했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안무를 짤 때도 좀 최단시간으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심도 있게 준비를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과연 내가 솔로 가수로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스스로에 대해 질문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컬러 3부작 앨범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이언 앨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각자 앨범을 사이언 앨범은 좀 청량한 팝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젠타 앨범은 좀 이제 댄스곡이 좀 많은 라틴 쪽 음악에 가까운 장르가 많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저의 뭐 데뷔 이후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도 그냥 나름의 작품으로 내가 꾸며보는 작품으로 담았던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내면에서 그냥 잘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냥 3년 동안 뭐 많은 일도 있었고 물론 무조건적인 행복만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뿌듯했습니다. 정말 뿌듯했고 이번 정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가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마젠타 앨범이 다 끝나고 난 뒤였거든요. 그때 활동하고 난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그때부터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정규가 더 뜻깊은 거는 물론 가수로서 꼭 내고 싶은 로망 같은 그런 앨범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만큼 계속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제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뭔가 꿋꿋이 서서 멋있는 거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업앤다운이 좀 담겨있는 그런 수록곡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업앤다운이 담겨있는 거는 아마 꼽으라면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타이틀곡 업사이드다운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 그 에이 약간 이런 걸 해야 그냥 뭐 안 풀릴 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약간 내 바램 같은 거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곡이고 사실 저한테 제일 가까운 곡은 How We Live라는 트랙인 것 같아요. 그냥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할 거나 잘하자 우리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냥 업사이드 다운이 다운이면 How We Live가 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이틀곡을 정하게 된 건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피처링 받은 곡으로도 타이틀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무대를 잘 즐길 수 있고 한 곡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업사이드 다운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 정규 앨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약간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스스로 주는 상패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제가 만족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제 일에 관해서는 근데 처음으로 만족을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요. 한 트랙 한 트랙 다 진짜 한 곡 한 곡 모든 곡이 다 너무 소중하고 이때까지의 저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메시지라면 그냥 너무 소중한 것들 모든 곡들이 소중하고 저의 가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많은데 아니면 뭐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장면도 제가 와이어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와이어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와이어를 하는 걸 알고 딱히 뭐 준비를 안 해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원래 그 사극하시는 분들은 안에 타이즈를 입으신대요. 저는 타이즈를 안 들고 와서 그냥 맨살에 이렇게 그 와이어 장비를 찼었는데 와 쓸리니까 이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하니까 엄청 고생이라고 하던데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사극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좀 가장 좀 신기하게 찍히긴 해가지고 이렇게 벽 탁 짚는 게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또 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팬분들한테 보라 색깔인데 그 머리 끝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를 감으면 그게 빠지는데 그 스태프분의 영업 비밀이라고 이건 말하지 말라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버샵에서는 주황 색깔로 이렇게 끝의 머리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투톤이라고 하나? 색깔이면 투톤으로 됐는데 아마 이번 활동할 똑같이 그냥 보라색이거나 주황색이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아마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오늘이 또 그 저의 팬분들의 첫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을 때 모습이 핑크 머리였어가지고 그렇게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또 좋더라고요. 네, 뿌듯했습니다. 워낙에 또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네. 저는 사실 다시 보라면 못 볼 것 같거든요. 좀. 그리고 네, 또 기다. 일단 썸머 소니
페스티벌은 제가 페스티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제이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일단 거기 라인업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분들도 계시고 그냥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가게 됐다?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새로워요, 뭔가. 왜냐면 정말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해외 공연이어가지고 좀 많이 많이 설레고 그만큼 또 잘 준비해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코로나가 이제 좀 풀렸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팬분들과 만날 기회도 많아졌는데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말씀드리자면 스포일러로 정규 앨범이니까 또 그만큼에 맞게 또 무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일러로 살짝 해주셨고 네.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그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다.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스포일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또 일단 드라마는 정말 정말 생소한 도전이었지만 그 드라마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배우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 스케줄적으로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한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바뀌는 대사나 대본이나 뭐 현장 날씨가 안 좋아도 막 그냥 유두리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아마 다음 연기에 욕심이 있다면 전 무조건 한번 액션 영화를 해보고 싶고요. 몸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액션 씬이 정말 정말 너무 재밌었고 그 액션 스쿨 감독님한테도 좀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몸으로 한 건 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마 좀 액션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의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엔 이제 그 스우파랑 스걸파를 이렇게 MC로서 인사를 들었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 게 이제 그 제가 또 부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산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시옷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시옷 발음이랑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억양들이 어려웠는데 근데 스걸파를 진행하면서는 차츰차츰 약간 톤이 정리가 돼서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냥 너무 이 제가 스트릿 댄서 출신이니까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또 같이 후속작도 같이 하자 스핀오프 프리퀄로 이제 스걸파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 소중한 또 추억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에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스멜파도 뭐 불러주시면 전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워낙에 네. 춤을 좀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같이 즐기는 모습에 네. 보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같이 좀 즐거워진다라는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스트릿 댄스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깊고 그냥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혼자 무궁화 옷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서울 대회 아식스 팀 보고 새벽에 혼자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날에 또 다시 학교도 가고 또 그 쇼다운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게 봤고 비보이 제가 유튜브로 보고 배웠던 형들이 나오셔서 배틀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진짜 뭐 그런 댄서 씬에서 하는 그런 호응이나 액션 같은 것들을 네. 저희도 보면서 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얘기기도 하고 파라노이아는 사실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났으면 이제 앤티도트는 제 나름의 표현력으로는 아우트로 때의 춤으로 이제 뭔가 해방감을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 못 자고 계속 무대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또 관객분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원래 무대 맞은편에는 되게 팬분들도 계시고 응원봉도 있고 원래 되게 빛났었는데 예전에 그 콘서트 할 때 되게 별 우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강 보는 것 같은 것 같은 거예요, 밤에. 근데 그게 계속 우울해지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사실 더 설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규기도 하지만 밝은 노래로 컴백을 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곡으로 컴백한 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엔 또 팬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더 설레지 않을까. 지금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잘 기준을 내리기가 어렵고 하는 게 음악이란 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댄스곡에 뭐 장르가 어떻든 간에 그냥 신나기만 하고 그냥 퍼포먼스로서 좀 볼거리가 많으면 되게 좋아하시지만 또 반대로 이제 발라드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퍼포먼스곡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퍼포먼스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뭔가 제가 춤추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저 하나의 또 다른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곡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되게 모순되면서도 제일 어려우면서도 당연한 건데 그냥 좋은 곡을 많이 내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데뷔한 이후에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처음 배운 거는 저 처음 앨범을 냈을 때 배웠던 거는 아 이게 생각한 대로 뜻대로 가지 않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완전 그냥 1인 기획사였으니까 뭔가 저의 팀원분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사분들 팀원분들 이랑 당연히 의견도 안 맞을 때도 있고 근데 뭔가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제가 세세한 작업까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도 제가 본 것들 또 따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앨범이란 작업물이 그냥 가수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만약에 더 스토리라는 앨범이 발매되고 그냥 이 곡에 이 앨범을 발매하는 사람의 이름은 강단일입니다 해도 그 뒤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매번 생각했었지만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소중한 가족들이 많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식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뿌듯한 거랑 또 그래서 이번 정규 앨범 준비되는 과정에 와중에도 이제 유주 씨나 챈슬러 형이나 저한테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나이로는 큰 형이 아닌데 뭔가 가장 큰 오빠가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 성장한 게 있다면 뭔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좀 굳은 심지가 생긴 느낌? 내면, 저의 내면 안에 이제 뭐 루머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당연히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이걸 썸네일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 걸 굳이 만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뭐 제가 일단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저를 더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분들 앞에선 숙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안 흔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성장한 거라고 하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이번 정규 앨범으로서 뭔가 성적은 사실 잡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 앨범은 저 스스로에게 주는 상패 같은 앨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일단 너무 만족도가 높으니까 사실 재밌게 즐기고 싶어요, 앨범 활동은. 근데 이제 앨범 그 음악 방송적인 활동 말고 그냥 앨범에서 찍은 여러 가지 뭐 비디오나 컨텐츠들로는 강다니엘 노래 좋다 이런 얘기만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게 제일 뿌듯한 거 아닐까요? 네. 이제 리스너분들이 들으시고 네. 나서 해줬으면 그런 하는 평가나 느꼈으면 하는 점이 노래 좋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앨범에 대한 스스로의 네. 평가를 내린다면 뭐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약간 스토리텔러로서 소설가로서 화자로서 주인공이자 조연이자 친구로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담백한 앨범이니까 그리고 너무 듣기 좋은 곡들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저 보고 기분 좋았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 지금까지 쭉 기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기자님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13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뭔가 익숙하면서도 되게 설레는 마음이 많은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좋은 곡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는 여기서 끝나지만요. 소통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는 더 스토리 그리고 타이틀곡은 업사이드 다운인데요. 음악이 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시대에서 다양한 해석과 또 즐길거리를 주는 음악으로 돌아온 만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따뜻한 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